여기 안은 뭐를 들었어? 있는데 익숙해서 가지고. 오케이, FAO 할 차례네요. 뭐 배웠나요? 집안에 있는 가구들하고 또 가구 아니 집안에 있는 가구들하고 가구들이 어디 있는지. 오케이, 집안에 어떤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네. 어디에서 뭐가 보인다는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어떤 위치에 뭐가 있다라는 표현. 네. 총 세 가지 묻고 답하고 네. 그 다음에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표현들 세 가지 배웠습니다. 네. There is. 그런데 네. 선생님이 도원이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빨리 하다고요. 오케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정도가 선생님 되도록이면 시간 충분히 주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너는 지금 고학년이기 때문에 너 지금 몇 학년이야? 5학년이잖아. 네. 좀 있으면 중학생 되는데 중학생 돼서도 이렇게 시험 칠 거야? 네. 너 시험 칠 때 계속 보면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뭘 떨어뜨리고 그래갖고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 치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네. 시험을 다 못 친다고. 네. 이게 뭡니까 지금? 시험 문제 8문제 중에 4번까지밖에 못 썼고 게다가 쓴 것도 틀린 게 무지하게 많네요. 지금 선생님이 얼핏 채점해 보니까 8문제 중에서 쓰기 시험에서 2개 맞았어요. 50점도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계속 뭐 초등학교처럼 시험 없는 줄 알아요? 계속 초등학교처럼 노는 줄 알아요? 좀 이따 중학교 올라가면 시험 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50점도 안 나오고 이건 뭐 30점이네 30점.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셔플 풀고. 그래서 거실에 뭐가 보이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묻으면 되죠. 그러니까 오케이, 거실에서 뭐가 보이니?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또 채원이 이제 거기 뒤에 선생님이 일단은 아직 교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놓은 거 있지? 세워놓은 거기에 있는 거 보고 일단 치고 계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장실에서 뭐가 보이니?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Bathroom 어떻게 써요? B-A-T-H-R-O-M. 그렇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What do you see? 뭐가 보이냐? See의 뜻이 뭐죠? See야. 보다요. 보다죠. 무슨 see예요? 하다시요. 하다시죠. 그럼 하다시 속에는 뭐나 뭐가 들어있어요? Do와 does.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있어요? Do. 왜 does가 아니고 do죠? 아닙니까? 왜냐면 does는 am is다니 she, he, it만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뭐가 보이냐고 묻고 있기 때문이죠.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In the living room, in the bathroom. 공통점이 있는데 in the living room 무슨 뜻이에요? In the living room. 화장실 너무 거실에서. 거실에서고 in the bathroom은 화장실에서. 그래서 둘 다 그렇죠. 공통점은 뭐다? 뭐뭐에서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공통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그렇죠. 그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넌 그 무엇 무엇에 대한 대답? 아, what에 대한 대답입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쉬웠죠? 쉬웠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카톡 보낸 거 있죠? 네. 그렇죠. 그거 좀 공부하고 계세요. 아니, 나... 선생님이 누구랑 눈 맞추는지 잘 봐. 네. 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네. 어디에서 네. 거실에서 어디에서 화장실에서. 맞다. Where. 됐습니까? 네. 오케이.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뭐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자, 그랬더니 일단 나 본다. 소파.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텔레비전 어떻게 씁니까? TELEVISION. 텔레 무슨? 텔레 부산인가? 텔레 부산? 텔레브 했으면 브에다가 E를 붙여줘야지 V가 될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지온 해야 될 거야. 지온. 텔레비 지온. 네. 지온. 텔레비전. 텔레비전 열심히 쓰기 연습해왔잖아. 해왔던데. 네. 근데 왜 또 틀렸을까? 틀린 이유가 뭘까요? 한 번만 나오고 그냥 써버렸어요. 그래요? 네. 자, 이 뒤에는 이거 네. 전부 다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야? 거실. 조금 뒤에 뭐 붙이면 될까? 뒤에다요? 어떤 말을 덧붙일 수 있을까? 뒤에다. 나는 소파랑 탁자랑 텔레비전을 봅니다. 어디서? In the living room. 이 말을 붙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소파 테이블. 그래서 이래다 뜯고 싶어. 소파, 탁자, 텔레비전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Where? 아, where? 어디? 아니, 그랬더니 소파 아니 무엇? 그러니까 이래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는데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그러면 바꿔서 이래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는데 Where is the living room? Where?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네. I see는 do you see 네. 남아있는 in the living room 했잖아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거는 궁금한 게 아니고 이게 궁금하대 네. 그럼 이거 뭐 만들래 아까 가르쳐줬잖아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왜 다시 얘기해줘야 됩니까? 네. Where are you?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ere in the living room? Where is the living room? Where do you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어디에서 네. 소파랑 탁자랑 TV를 보냐라고 물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 맞다 어디에서 보니? 그랬더니 거실에서 본다 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What is in the living room? 아이고 Where do you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이라고 묻는다고 네.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요 네 집중 좀 하세요 이 친구야 네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오케이 계속해서 한번 더 얘는 뭐죠? 그 다음에 I see a window. 잠깐만, window. W-I-N. 일단 쭉 얘기해. I see a window. I see a window. 좀 이따 스펠링 확인할 거니까. A bed. And a. I see a. 오케이 이거 선생님이 공부해 왔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윈도우 어떻게 씁니까? 윈도우요. W-I-N W-I-N D-O-W 오케이. 옷장 소리가 뭐예요? 옷장 Closet Closet
Closet 어떻게 씁니까? K-I-C-L-O-S-T S-E-T 자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뭐 두 개 틀려 두 개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A window, a bed, and a closet 이건 다 어디에서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금방 bedroom. 오케이 그럼 여기에다 뭐 붙일 수 있을까요? In the bedroom. 그러면 이데다 뜯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do you see in the bed?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네. 침실에서 뭐가 보이냐?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re is a window a bed? 아니 잘 봐봐. 네. 뭘 배우고 있는지 몰라.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응?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치? 네. 얘가 이제 묻는 말 만들니까 이렇게 됐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뀌어야 돼? 이런 걸로 바뀌면 되지 않나요? 네 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었으니까 뭐라고 물은 거냐? 너는 침실에서 뭐가 보이냐라고 물었더니 침실에서 what에 대한 대답 여깄네 이런 게 보인다고 얘기하잖아 어? 네 근데 내가 이번에 뭐라고 물었냐면은 이 대답이 듣고 싶대. 네. 그러면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뱃드룸. 아까랑 똑같잖아. 네. What? Where? 어? Where요? 그럼 묻는 말 만들니까 이렇게 갈 거고 똑같이. 어, 얘는 뭐로 바뀌겠니? Where do you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너는 어디에서 창문과 침대와 옷장을 보냐라고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보냐고 물어, 어디서 보는 게 보이냐 했더니 침실에서 보인다네. 네. 이거를 다 배웠던 거야. 선생님이 뭐 안 가르쳐 주고 하냐? 이런 거 다 어디서 배웠어? 응? 어디서 배웠어? 응? 코로나 기간 초등부 수업에서 배웠던 거잖아. 네. 응? 응용이 안 됩니까? 똑같은 건데. 응? 자, 도원이는 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뭔가 좀 지금까지 하던 거하고 다르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갖고 중학교 올라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선생님 걱정됩니다. I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하나도 못 썼어. 뭡니까 이거? 도원이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다음 진도를 못 나가겠습니다. 빨리 공부하고 오세요. 말하기 테스트 할 준비 다시 해서 오세요. F에 2번. 네. 알겠습니까? 뭐 네. 집에서 공부할 시간이 없는 모양인데 학원에서 해야죠, 그러면.